스크리닝 이어갑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장 핵심 짚어주세요. 네, 오늘장 어제 미국 시장 반등 좀 이어간 모습인데요.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씩 안정화되다 보니 시장이 개별 기업의 이슈라든지 뉴스 이런 부분들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. 개별 종목 장세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스크리닝 가능한 부분 짚어주실까요? 네, 개별 종목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사회생활 소소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종목별 좀 이슈 뉴스가 나온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다 급등하고 있고요.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GM과의 포괄적인 협력 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강하게 영향을 주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오늘 또 영풍 그룹주들도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. 영풍 정밀은 상한가가 있는 상태고요. 지금 고려 아연도 지금 68만 3천 원 올라 있습니다. 그리고 MBK 파트너스랑 협업해가지고서 공개 매수 발표하면서 다 급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결국은 오늘 영풍 그룹주, 현대차 그룹주, 자동차 부품주, 그다음에 영풍 그룹 뭐 고려 아연 올라가다 보니까 비철금속류들 다 급등하면서 이쪽으로 확 쏠리는 매기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어제 만기일 맞아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종가 부분 좀 올라온 부분들이 오늘 다시 또 매도로 내려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반도체 섹터주들은 대체로 좀 조정이 들어간 모습이고요. 어제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강한 흐름입니다. 특히 비만 쪽 상당히 강한 모습. 대봉 LS 예전에도 한번 바닥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대봉 LS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좀 펩트론 올랐었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.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전반적인 흐름은 어제 상당히 오전에 강했었거든요. 오늘은 좀 소폭이지만 변동성이 종목별로는 조금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오늘 조선주 되게 최근에 못 갔었는데요.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현대미포,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조선주 지금 하나오션까지도 반등 좀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오늘 가스공사도 강세.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그 외에 나머지들은 대체로 좀 차익실현 매물 속에서 좀 눈치 장세. 게임주도 지금 펄어비스하고 지금 크래프톤 좀 반등에 나선 모습이고 나머지는 좀 눈치 장세 보이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뭐 엔터주들도 그냥 소폭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눈치장세.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뭐 이제 SDI 등 조정 들어가고요. 전체적으로 조금씩 소폭씩 조정이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런 개별 재료는 또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좀 힘듭니다. 먼저 영풍그룹 내에서의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 그리고 또 언급되지 않았던 그룹주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서 같이 들썩이던데요. 이럴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? 네, 뭐 이걸 보고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죠. 요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뜬금없이 급등입니다. 이거 뭐 들고 있지 않으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.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 되나? 뭐 이런 고민을 할 정도죠. 사실 지금 영풍그룹은 예전부터 고려아연 때문에 경영과 관련해서 맨날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. 장씨 일가하고 최씨 일가가 계속 분쟁이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MBK 파트너스가 참전을 하면서 지금 고려아연 66만 원, 영풍정밀 2만 원 공개 매수가를 불렀죠. 지금 영풍정밀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. MBK 파트너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모펀드죠.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한 32조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한국엔 컴퍼니, 이제 한국타이어 그쪽이죠. 그쪽도 한번 공격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런 M&A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번에 이게 성공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뭐 영풍그룹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을 좀 안정적으로 좀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반대파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고요. 일단 영풍그룹주들 다 급등했고도 영풍그룹주 안에 있는 코리아 서킷도 같이 오늘 강하게 올라온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만 이제 고려아연은 공개 매수가 66만 원이잖아요. 지금 66만 원보다 위에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뭐 상한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매도보다는 뭐 목표 주가가 아니죠. 그 공개 매수가 그쪽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공개 매수가 66만 원 이 안팎으로 해서 투자 전략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. 다음은 현대차 그룹에서 나온 이 GM과의 협업 소식. 이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동차주에 영향을 미칠 만큼 파급력이 있었
어떤 뉴스인가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네, 요새는 뭐 뉴스 나오면 급등, 그 다음에 차익실현 매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대차도 24만 원 넘었다가 다시 또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. 자동차 부품주들, 뭐 또 현대차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현대모비스,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다 일정 부분 좀 윗꼬리가 달려있고 현대위아도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상태, 현대오토에버는 또 치고 올라온 상태인데요. 일단 추세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현대오토에버 흐름이 좀 괜찮아지고 있어서 이 종목은 계속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그 외에도 뭐 만도라든지 그 다음에 코레 FT라든지 이런 쪽들도 지금 다 영향을 받았고요. 자동차 부품주들도 대체로 좀 오늘 뭐 화신이라든지 이렇게 좀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미약하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이제 GM이랑 포괄적인 친환경차라든지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협업해서 효율화를 좀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중국산 뭐 전 자동차에 대해서도 또 대항하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겠고요.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초반에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좀 다 올라왔는데요. 일단 올라온 건 좋고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생겼던 그 추세의 하단선을 계속 잘 유지해 주는지가 중요하겠는데요. 만약 앞으로 뭐 GM과의 협업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부품사라든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솔루션 이런 쪽 제공하는 쪽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현대차만 하기보다는 GM과의 협업이 계속 가능하면 그쪽으로도 납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은 적다. 다만 이 업황이 얼마나 좋아지느냐가 더 관건이 되겠죠.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흐름이 가장 좋고요. 현대 모비스도 일단 바닥에서 살짝 탈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현대 글로비스도 흐름은 좀 양호합니다. 그래서 현대차 기준으로 24만 원, 기아차 기준으로 10만 원대 안착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고 그 외에 부품사들은 분위기를 좀 보면서 따라갈 필요는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약간 조금 안 좋다 하는 내용이 2차전지 쪽에서는 살짝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. 뭐 GM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의 기술 CATL의 기술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부분 그런 뉴스가 나왔죠. 그 부분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중국의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배제하는 법안을 이제 상정시켰는데 이 부분이 통과될지 뭐 대통령이 오케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배터리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. 중국산 부품이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어서 완전히 배제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좀 배터리가 좀 약하기도 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크게 인식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주들한테는 긍정적인 GM과의 협업 소식은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전략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섹터 있다면 같이 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? 네, 오늘 금요일이죠. 오늘 금요일이고 어제 만기에 다들 상승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반발로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 FMC가 연휴 끝 무렵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좀 일정 부분 차익 실현과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용품 그룹주, 현대차 그룹주, 자동차 부품주 이쪽 좀 빼고 나면은 지금 다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정은 계속 좀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개인적으로는 로봇,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쪽들도 계속 조정을 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반짝했다가 빠지는 쪽이 좀 원전이라서 이쪽은 그렇고요. 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조선이라든지 그 기타 그 외에 뭐 게임도 마찬가지가 되고 다들 서서히 좀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조정은 매도보다는 오히려 저 저점에서 좀 접근하고 연휴 이후에 좀 연준의 결과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뭐 약간 좀 공격적인 성향. 제가 요새 최근에 좀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을 오늘 쓰면서도 좀 다음 주에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조금 돌려보는 조금 그럼 좀 소심한 저점 매수 전략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만 섹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쪽 하고요. 좀 낙폭과 대한 대부분의 섹터 내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겠습니다. 그렇다고 반도체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도 어제 급등하고 오늘 눌림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섹터 안에 있는 주요 종목들 외에도 뭐 본인이 보고 있는 종목들 다 대체로 기술적인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조정을 좀 활용해서 접근해야지만 좀 저가에 매수하고 또 이제 추석 이후에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디딤돌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주는 목요일에나 뵙겠네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.